2018년 한 해 동안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의 예상 매출액이 1,400억이지만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실제로 얼마씩 수입을 얻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멤버 개인이 구매한 부동산을 보면 그들의 막대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데 막내 멤버인 정국이 지난해 아이돌 아파트로 불리우는 트리마제를 20억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은 현재까지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래된 허름한 빌라 방 한 칸에서 시작한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세운 기록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정상 글로벌 아이돌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은 그 인기만큼 숙소 수준도 역대급으로 변했는데 지난 2017년 12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을 위해 국내 최고가의 아파트로 불리는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 힐을 2019년 11월까지 임대 보증금 40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합숙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잇따라 멤버 각자가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어 숙소생활을 끝내고 독립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은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 아파트를 19억 5천만원에 매입했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약 20억에 달하는 초고가의 이 아파트를 담보대출 1원도 없이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정국이 매입한 트리마제란 아파트는 아이돌을 포함한 많은 연예인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로 유명한데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 김희철, 이특, 은혁, 동해와 써니, 김재중, 용준영, 유라, 서강준, 박시훈, 전혜빈, 김상중 등 수많은 연예계의 스타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국 이외에도 제이홉도 다른 동의 아파트를 2016년 7월에 분양받았으며 분양 당시에 6억 5백만원이라는 대출이 있었으나 지난해 9월 2년여 만에 전 금액을 모두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과 슈가는 현재 숙소로 쓰이고 있는 한남더힐을 각자 19억과 34억의 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록들과 매출을 보면 사실 멤버별로 최소한 수십억을 지급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30억대의 초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했다는 것이 크게 놀라운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방탄소년단의 스케일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RM, 지민, B3인의 주택 매입 소식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2019년 11월 숙소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방탄소년단 멤버 7인이 독립생활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방탄소년단이 독립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꾸준한 활동으로 늘 팬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